종교를 꼭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고정관념일까요? 종교를 꼭 가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. 하지만 철학은 꼭 가져야 됩니다. 홍의각당은 철학학당입니다. 지금 고품격 철학 방송을 보시잖아요. 철학은 꼭 가지셔야 돼요. 고품격 종교 방송이라고 안한 이유가 종교의 본질도 철학입니다. 신앙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. 철학, 진리에 의존하는 게 신앙인 거죠. 신앙에 의존하지 마시고 진리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. 진리를 알아내는 게 철학입니다. 진리를 알고 생활화하는 게 철학입니다. 종교는 꼭 필요 없습니다. 철학은 꼭 필요합니다. 이럴 때그 철학이라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종교의 본질입니다. 종교의 본질. 그래서 사실은 종교와 철학이 하나인 그 자리. 그 자리를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.